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걷는다. 또박또박 걷는다. 정말 말 그대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내딛고 계시는 박명숙 교수인데요. 지금 현재 무용단을 이끌고 계시고 기획사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교직에 있었던 지가 지금 거의 강사까지 하면은 45년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제자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직업도 좀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라는 거는 곧 자기가 원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30년 전부터 지금의 융복합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직업을 뭔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테이너 같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학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분야가 있고 또 이론 분야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술 분야 또 커뮤니티 댄스 요즘 뭐 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방송무용까지도 춤이거든요. 춤의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지무용, 사회복지 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무용까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힐링 댄스가 아주 붐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의학 쪽에 사이언스 쪽에 무용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학문에다가 앞에 무용자만 붙이면은 아주 그 새로운 학문이 그러니까 사회 무용 또 무용 사회학 이렇게 붙이듯이 무용 인류학 뭐 무용 기호학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무용과 함께 제2의 직업 또 제3의 직업은 또 돈도 벌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현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기가 원하는 무용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네. 무용과 관련된 직업을 한 두세 개 더 준비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가도 나오고요. 연출가도 네. 나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나오고 의상 디자이너도 나오고 또 이론가, 평론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아교육, 뭐 초등교육 그럼요. 그래서 대학 교수 또 뭐 문화센터 노인 건강 무용까지도 그런 여러 장르의 교육 분야에서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이야 굉장히 다양성이 빛을 보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여느 예술과는 다른 행보를 걸어가셨던 거잖아요. 예술만으로도 힘들 텐데 경영에까지 굳이 도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용을 하다 보면은 무용은 종합예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술, 음악, 뭐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우리가 보통 공연장에 가보셨죠. 네. 무대 세트가 있고 의상이 있고 또 음악이 있어야 되고 대본도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스태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경비가 바깥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우리 무용가들은 혜택이 정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직업 세 개씩 만들고 그리고 다 전문가가 돼갖고 이 안에서 의상도 만들고 연출도 하고 대본 작가도 나오니까 그런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다 똑같이 나눠서 네. 받고 또 손해가 나면은 저 혼자 손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무용가들이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제작을 하면은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지원금을 그 좋은 그 무용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출연료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네. 네, 이제까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그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주고 한팩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너무 네. 기뻐요. 젊은 무용가들이 이제는 행복한 세상이 됐다고 그럴까요? 제자 사랑, 후배 사랑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지금 절로 미소가 이제 띄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그렇게 후배 예술인들에게 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해 주는지 듣고 싶어요. 뭐 인문학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모르면은 그 연구가 안 되면은 무용 작품 만들 수가 없죠. 진짜 컴퓨터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네. 컴퓨터를 그 운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야 그거를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내잖아요. 네. 근데 무용은 더더욱 작품을 만들 때는 특히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야 되고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힘드니까. 네. 그래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을 시켜요. 거의 철학자고 사회학자고 정치학자고 몸으로 다 얘기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읽어야 되며 정말 그런 좋은 책들을 다 읽지 못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성공 비결이 왜 또박또박 걷다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어느 거 하나도 뭐 빠르게 단기간에 대충대충 하시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박명숙 교수님께서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계획을 조금만 밝혀주시겠어요? 계획이요? 네. 인생의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네. 내년 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이번에 사후 지원을 어떻게 받게 돼서요. 또 신작도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제가 꿈이 100세 되는 해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장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CF 광고 모델 하고 싶어요. 움직임으로.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왜 100세 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보통은 아니요. 100세에 다 포기하실 것 같아요. 100세 네. 되면은.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힘을 주고 싶어서요. 격려하고 싶어서. 굉장히 멋진 계획인데요. 예, 왜냐하면 조금만 연세 드시면 전부 이렇게 쉬시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쉬는 것보다는 뭔가 역할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열정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후배분들 위해서 조언 한마디,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구나 그 꿈은 있지만은 그 꿈 중에 좀 대부분의 꿈인들이 그 돈과 명예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그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하는 거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그 작은 돈이지만은 작게 벌지만은 그것이 그 성공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는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 특히 형제들도, 친구들도 좀 그런 쪽에 격려를 좀 많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잡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네. 네. 오로지 정도만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더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60년 한 길을 걸었다는 거 그것만으로 성공이 아닐까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비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